수도권의 다양한 행사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시간. 거침없이 행사 퀵입니다. 대망의 2015년의 마지막 날 다들 즐겁게 보내고 계시겠죠? 네, 물론 지금 텔레비전 앞에서 정보특급 본방사수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해맞이 행사들로 가득 채워왔습니다. 네. 이 특급 해맞이 행사들이니까요. 눈 크게 뜨고 귀 쫑긋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제가 추천해드리는 해맞이 첫 번째 장소는 요즘 너무 유명해졌어요. 네. 네, 아차산입니다. 아차산이요. 2016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요. 아침 7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아차산은 서울의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이라서 서울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인데요. 그러니까 당연히 새해 많은 분들이 찾으시겠죠. 일출을 제대로 보고 싶다면 시간에 맞추기보다는 조금 일찍 서두르시는 게 더 좋습니다.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는 아차산 중턱에 위치한 동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이 되니까요. 해도 보고 배도 든든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떡국 하면 새해 새로운 기운을 받고 먹는 게 딱인데요. 네. 그런데 이 해돋이 좋은 자리 차지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예, 모두가 다 알다시피 산에 오른 인파가 엄청나잖아요. 맞습니다. 소위 얘기하는 명당 차지하려면 남들보다 서둘러서 산에 오르는 것밖에 없겠죠. 네, 아마 그렇겠죠. 저는 아차산에 대적할 만한 개화산 해맞이 축제 가져와 봤습니다. 이 개화산 축제는요, 아침 6시 40분부터 해맞이 공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. 특히 개화산에서만 진행되는 특유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바로 소망엽서 보내기인데요. 새해 의지와 각오를 소망엽서에 적어서 소망 우체통에 넣으면요. 2개월 후 강서우체국에서 수신자에게 전달해준다고 합니다. 가족, 연인, 친구 누구든 좋습니다. 엽서 써보면서 색다른 새해 맞이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 네, 정말 그러네요. 네. 잊고 있었던 엽서를 두 달 후에 받는다면요. 네. 아, 내가 두 달 전에 이런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새삼 느낄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네. 대신 오글거리는 멘트는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죠, 서욱 씨? 뭐 예를 들어 뭐 서호야, 넌 최고야. 네. 역시 넌 우주 최고 스타. 짱 멋져. 뭐 이런 거. 네. 아, 못하겠네요. 저 진짜 이런 거는. 지금 벌써 오글거리네요. 네. 네, 나중에 엽서 받아보시고 새벽에 이불킥 할 수 있으니까요. 적당한 네. 선에서 진심을 담아서 엽서 쓰시길 추천합니다. 저런 엽서는 그냥 담백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저는 한해공원의 해맞이 행사 챙겨왔는데요. 네. 해지는 저녁 노을도 볼 수 있고 또 가을엔 억새도 볼 수 있는 하늘공원이야말로 평소에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죠. 하늘공원의 특징이라고 하면 월드컵 공원 중에서 하늘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건데요. 축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열립니다. 넓은 공간인 만큼 여기서만 하는 게 있어요. 시민들의 새해 소망 리본을 500m 길이의 연줄에 달아서 와. 일출과 동시에 하늘로 띄우는 대형 연날리기입니다. 장관이겠네요. 예, 아침부터 파페라 공연도 즐기는 시간 마련돼 있고요. 연도 날려보고 하늘공원에서 이 모든 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하늘공원에서는 또 대형 연을 날려보내는군요. 눈치 빠른 분들, 저희가 소개하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축제가 열리는 그곳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. 아마 이제 다 눈치 채셨을 거예요. 네, 그러셨겠죠. 네. 마지막으로 영주 씨는 어느 곳에 해맞이 축제 소개해 주실 건가요? 네, 마지막입니다. 2015년 마지막 행사 퀵인데요. 저는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인왕산 청운공원을 추천해 드립니다. 민요와 성악, 또 한국무용 등 풍물패 한마당 공연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인왕산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해맞이 프로그램은 풍물패를 따라서 걷는 거라고 합니다. 마냥 걷기만 하는 건 또 아니고요. 청와대 앞에 대구각으로 이동해서 대구각의 북을 치는 순서로 이어진다고 합니다. 새벽에는 보신각, 아침엔 대구각에서 종소리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? 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. 네. 근데 뭐 어디면 어떻습니까? 새로운 해를 보고 소원을 비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. 정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옥상에서라도 네, 꼭, 그렇게라도 네, 내년에 뜨는 첫 해 꼭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맞습니다. 또 저희가 올 한 해 행사 퀵 통해서 이 자치구 소식부터 수도권 행사 등 다채롭게 전해드렸는데요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네, 정말 내일로 다가온 2016년에는 지금보다 더 꼼꼼하게 행사들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내일도 기대해 주세요. 네, 지금까지 거침없이 행사 퀵이었습니다.